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네, 오늘은 비너스 건너편이요. 네? 아? 뭐라고요? 비너스 본사 건너편. 아니, 이름이 왜 그래? 비너스 본사가 있는데 네. 그 건너편에 갈비살집 이름이 비너스 본사 건너편.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싸이 형이 그렇게 부르짖던 우리나라 여성 속옷 브랜드 대명사인 비너스 본사가 있는 건너편에 위치한 갈빗살집을 방문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상호명을 듣고 아니 무슨 식당 이름이 그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식당 이름이 비너스 본사 건너편 갈빗살집입니다. 이렇게 상호명 자체에서부터 정직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당은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는데요. 위치는 논현동 비너스 본사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처음에는 테이블 5개 정도의 조그마한 식당이었는데 현재는 입소문이나 확장 이전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주차장은 있지만 조금 협소한 편이라 미리 전화를 해보고 방문해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영업시간은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실내는 전석 입식 테이블에 좌석이 상당히 널찍하게 떨어져 있어 쾌적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고요. 자리마다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빨간 바스켓이 왠지 모르게 캐리비안 베이의 탈의실에 온 듯한 느낌도 드는 힙한 감성이 있었습니다. 찔찔하나? 그 안에 되게 깨끗해. 그렇죠. 역시 고깃집을 해보셔가지고 아시는 분. 메뉴는 봉갈비살과 마늘갈비살 딱 두 가지로 저같이 선택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에겐 좋은 간절한 메뉴 구성이 눈에 띄었고요. 갈비살 두 종류는 150g에 17,000원으로 그닥 비싸지도 그렇다고 싸지도 않은 가격대였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갈비살 두 종류를 다 주문해봤고요. 한쪽 벽면에 원산지가 붙어있었는데 고기만 빼고 나머지는 저처럼 국내산이었습니다. 이곳의 밑반찬은 일반적인 고깃집과는 약간 다르게 세팅되어지는데요. 뭔가 투박하면서도 시골밥상에서 볼 법한 깻잎 장아찌와 양은 냄비에 담긴 총각김치, 그리고 알배추와 고추의 조화는 뭔가 촌스러우면서도 정감이 느껴지는 구성이었고요. 싱싱해 보이는 마늘과 쌈장, 소금까지 뭔가 시골스러운 느낌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무적무적 씹어. 오기 전에 서칭을 해봤는데 이곳의 김치와 깻잎은 따로 판매하실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어때요? 신기해. 되게 맛있는데 밥이랑 먹고 무가 진짜 맛있다. 이거는 사가고 싶다. 총각김치는 입맛도 꼬기 좋은 신맛이 강한 편으로 그냥 이거 하나로만 밥 한 공기는 순삭할 것 같았고요. 깻잎도 무르지 않고 상당히 괜찮긴 했지만 솔직히 다른 깻잎과의 특별한 차이점은 저희 입맛으로는 찾아내지 못해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배추는 단맛과 시원함이 고깃값을 아낄 수 있게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었고요. 불은 화력이 강력한 숯불로 내어주시는데 너무 화력이 세 얼굴까지 익더라고요. 봉갈비살이에 파인애플과 함께 아주 귀엽게 등장을 했는데요. 파인애플이 같이 나오는 곳은 이곳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비살은 냉동이 된 상태에서 길게 썰어서 내어주셨는데 이건 지금은 사라졌지만 압구정 벽돌집이나 종로이가 노상에서 먹었던 갈비살집이 오버랩이 되면서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튼 다 올려놓고 보니까 양은 좀 적게 느껴졌는데요. 제가 먼저 먹어봐요. 잘 익은 갈비살의 첫 점은 과연? 오랜만에 고기를 맛있다. 맛있다. 역시. 듀얼이 내장 같은 거 먹어. 고기는 육향이 살짝 감돌면서 뭔가 갈비살의 느낌보다 소양의 식감에 가까웠고요. 한우의 풍부한 육향과 육즙 터지는 맛에 비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소고기는 역시 소고기였습니다. 다만 양이 부족해 몇 번의 젓가락질로 눈앞에 있다가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짜잔. 이번에는 마늘 갈비살 차례. 보기에는 처음 나왔던 봉갈비살과 차이점은 거의 없어 보였지만 사실 크게 달랐는데요. 바로 파인애플 대신 떡사리를 주신다는 것과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마늘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정 안는 맛이 빨리 와. 와 이 상태로면 둘이서 한 6인분도 먹겠는데. 일단 먹음직스럽게 익은 마늘 갈비살의 맛은 약간 돼지갈비 느낌? 대단하다. 맛있다. 자기는 어떤 게 더 맛있어? 봉갈비가 조금 더 입에 맞던데. 그게 좀 더 매력있네. 마늘갈비살은 은은한 단맛이 나는 양념갈비 맛이 느껴졌는데요. 맛은 좋았지만 저희 개인적 취향엔 봉갈비살이 더 입에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갈비살을 주문하면 단품 메뉴처럼 보이는 서비스 된장찌개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된장찌개의 맛은? 찌개만 가지고 밥 두 그릇 먹겠어. 찌개 너무 맛있어. 찌개 진짜 맛있다. 찌개가 밥을 부른다. 이곳의 된장찌개는 마치 간혹가다 영화에서 신스텔러로 등장한 조연이 주인공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우처럼 갈비살보단 임팩트가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투박한 두부는 입안에 풍족함을 주기에 충분했고 기성된장에서 느낄 수 없는 구수함이 직접 된장을 담궈서 끓여내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밥은 정이 넘치는 고봉밥으로 내어주시는데 솥밥처럼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져 된장찌개의 찰떡궁합이었고, 이렇게 밥과 된장찌개에 고기를 얹어 먹으면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최강조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봉갈비살 더 추가했고요. 요즘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이날 된장찌개 때문에 다 망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역시 최성원 하이라이트. 술 대신. 술도 마셔. 아니 사이다 먹으면 원래 이 소리였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5,000원입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예, 네, 사이다 하셨어요? 네. 사이다 많이 드네요.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맞네, 사이다 살 많이 찌는 거 맞네.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막. 운동해야지. 봉갈비살 4인분에 마늘갈비살 1인분, 공깃밥과 사이다까지 총 89,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오랜만에 되게 괜찮은 집인 것 같아. 뭔가 여기만의 특별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맛으로 따지면은 한우랑은 당연히 비교를 못하는 거지만 여기만이 가지고 있는 투박한 매력이 다음번에도 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식사가 되게 만족스러운데 서비스로 주는 된장찌개가 돈을 제대로 받고 팔아도 될 정도로 너무 맛있더라. 밥도 시켰잖아. 식사 메뉴가 여기 집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약간 반대야. 김치, 깻잎 이런 게 너무 맛있고 고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맛있는데 냉동이고 너무 얇다 보니까 먹다 보면은 좀 계속 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지. 고기가 좀 많이 얇아가지고 씹는 식감이 대패 삼겹살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홀이 너무 깔끔하고 음악이 뚱딴지같이 재즈가 계속 나와가지고 아 나는 좋았거든? 그리고 가게가 좀 귀여워. 사장님이 뭔가 좀 개성이 있는 것 같아. 여자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강남의 노포? 감성이 있어. 그 감성이 맛을 더 배가시켜주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고기 먹으러 여기 가보시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찌개랑 김치? 이거는 한번 꼭 먹어야 좀 뭔가 부담스럽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내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비너스 본사 건너편 갈비살집을 방문해봤는데요. 확실히 이곳은 양평동의 또스니네 집처럼 고기보다는 사이드가 더 임팩트가 강해 그냥 된장찌개에 고기는 덤으로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했고요. 힙한 분위기에 술고밥을 같이 하실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사랑의 피너스.